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금전지원 없이, PPL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요청드려서 제품만 진행받아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봄이 왔더라고요. 생일이야. 이제부터 쭉 봄 아우터 추천 코디 영상들이 올라올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중 레더 가죽 자켓을 준비해봤습니다. 해외 브랜드에서 보이는 레더 아우터 코디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레더 아우터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2021년 스프링 남성 아우터들을 보면 봄버 유틸리티한 포켓 디테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실루엣적으로는 브랜드의 특색에 따라 핏하거나 오버사이즈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여유로운 오버 실루엣이 아직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레더 아우터들이 유행일까 한번 쭉 살펴봤는데 벨루티나 에르메스 2021 스프링 남자 컬렉션에선 조금은 색감이 있는 레더 자켓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코드나 페레가모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우아한 브라운 계열의 아우터들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는 역시 프라다나 우영미에선 여러분들 께서 좋아하실 블랙으로 가죽 레더를 썼더라고요. 요 21년 스프링 컬렉션 레더 아우터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레더 아우터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아무래도 제 취향이 반영되다 보니 오늘 준비한 레더 제품들은 모두 양가죽 램스킨인데요. 양가죽은 가볍고 부드러워서 툭 걸치셨을 때 묵직함이 좀 덜합니다. 터치감뿐만 아니라 비주얼이 봤을 때 뭔가 좀 더 매끈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거든요. 분해. 하지만 단점은 내구성, 스크래치가 잘 간다는 점일 텐데요. 이 스크래치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에이징 되는구나, 이게 빈티지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가죽 자켓은 느와르 라르메스 제품인데요. 혹시라도 첫 가죽 구매시라면 저는 싱글 라이더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베지터블 램스킨이에요. 가죽 자켓은 크롬 타입과 타닌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크롬 타입은 화학연료를 사용해서 개체 차이가 크게 없이 일정하게 균일하게 깔끔한 가죽을 표현해내지만 요 가죽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노화, 에이징을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타닌 타입, 베지터블 양가죽은요. 식물성 염료를 사용해요. 근데 요 식물성 염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제작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기는 해요. 하지만 요 베지터블 가죽의 장점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좀 광택감도 떨어지고 주름이 에이징이 이쁘게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디테일 소개해드리자면 가슴팍 쪽에 라이닝이 되어 있고요. 뒤쪽을 보시면 어깨 부분에 입체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움직임이 편안하더라고요. 양쪽 허리로 버클 조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양쪽으로 이너 포켓이 존재합니다. 요 싱글 자켓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 고민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요 라이더 느낌을 좀 살려서 시크한 오빠야 하고 싶다 하시면 올블랙 룩과 첼시 부츠로 마무리 지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레더라고 해서 너무 박센 느낌만 연출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셔츠와 슬랙스, 운동화랑도 코디해도 너무 이쁘고요.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 조거 팬츠랑 연출해주셔도 너무 이쁩니다. Stalkers. 싱글 라이더를 이미 구매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트렌디한 레더 아우터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 또한 느와르 라르메스 제품인데요. 트러커 형식의 자켓입니다. 이 제품 또한 베지터블 양가죽으로 부드럽고 유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살짝 더 유연한 느낌이 있었어요. 싱글 라이더는 좀 더 깔끔 미니멀했다면 트러커 형식은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하기 좋은데요. 이 제품 또한 뒤쪽 어깨 부분에 입체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느와르 라르메스 제품이 전체적으로 라이닝, 마감 처리가 끝내주게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트러커 형식의 자켓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영해 보일 수 있는데 요 스냅 버튼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요 제품 또한 터치감 자체가 굉장히 부들부들 매끈매끈했습니다. 이게 만져보다 보니까 뭔가 내 살 만지다가 저거 만지다 하니까 내 살보다 뭔가 부드럽고 촉촉한 것 같아. 요 제품 양쪽으로 스냅 버튼 처리된 주머니가 있었고 양쪽으로 이너 포켓 또한 존재했습니다. 요 제품 아무래도 트러커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더 캐주얼한 무드 연출과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께서 갖고 계실 후드와 레이어링이 좋고요. 레더 때문에 오는 조금 박센 느낌을 주기려면 스트라이프 좀 귀엽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갱성지게 입고 싶다 하시면 뭔가 플리츠 팬츠 많이들 구매하셨더라고요. 플리츠 팬츠와 매칭해주셔서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해주셔도 굉장히 좋으니까 다양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가죽에 좀 컬러를 넣어볼 거예요. 그렇다고 나가지 마요. 제가 준비한 모든 제품 블랙 컬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준비한 제품은 인사일런스 레더 블루 종인데요. 이 제품 또한 베지터블 램스킨을 사용해줘서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느와르 라르메스 제품이 조금 더 묵직했다면 이 제품은 가볍고 얇게 나왔습니다. 정말 툭 걸치기 좋더라고요. 살짝의 광택감이 있는 편이나 이 광택감은 입으면서 좀 더 매트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컬러감 미쳤죠. 다크 초콜릿 컬러.
실물이 온라인상 색감보다 좀 더 붉은기가 덜해요. 더 블랙에 가깝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컬러 제품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머리에 떠올린 단어는 분해. 이 제품은 아웃포켓 블루종이긴 한데 이 포켓을 보시면 이 포켓이 밑단과 함께 끝나서 좀 더 깔끔한 무드를 연출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플랫 포켓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우터를 이렇게 양쪽으로 넣을 수 있는 사이드 주머니도 있는데 둘 다 갖췄더라고요. 뭔가 이 브라운 컬러에서 오는 거친 남자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마초! 마초! 마초맨! 게다가 거기에 단추 디테일로 여밍 처리를 해주셔서 저는 더 호였습니다. 한쪽으로 이너 포켓도 안 있습니다. 브라운 도전하시기 좀 힘들다 키미야 하신다면 블랙 컬러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당연히 여러분께서 올블랙에 그냥 하나 아우터로 포인트 주면 되겠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께서 데님과 화이트 셔츠만 입고 여기에 거친 남자 레더를 탁 걸쳐줘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요.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턱이 잡힌 팬츠와 셔츠랑 매칭을 해줘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여러분께서 FW에서 구매 많이들 하셨을 브라운 니트와 브라운 슬랙스를 꺼내시면 쎄뚜다 쎄뚜. Suckers. 자, 다음은 미나브 제품입니다. 인스타일러스가 좀 거친 남자, 약간 에스프레소 느낌이었다면 미나브 제품은 좀 더 부드러운 라떼 무드를 내는 레더 자켓인데요. 이 제품 또한 램스킨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았던 점은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 가장 가벼웠어요. 간절기 아우터 느낌 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게다가 사진에서는 광택감이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실물을 받아보니 광택감이 거의 없더라고요. 디테일 없이 툭 떨어지는 소매가 굉장히 미니멀한 연출을 해주고 단추 여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너무 심심할 법했는데 밑단을 곱창지게 처리해주셨는데요. 이게 엄청 조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원내기용 밑단인 그런 느낌이기에 저는 굉장히 호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분해 포인트 들어갈게요. 이 카라, 라펠 디테일이 테일러드 라펠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오, 이게 컨템 맛이 좀 하이엔드 맛이 나더라고요. 이 제품은 좀 우아한 느낌의 레더 자켓이기 때문에 기본 흰 티에 회색 슬랙스 하나 입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회색 슬랙스에 블루톤 상의 니트를 입어주셔도 제가 색조합에 언급했던 로로피아나 맛 그런 연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실 브라운 옷장과도 매칭이 이거 뭔가 있으시죠? Suckers. 자, 마지막은 MMZL 오버사이즈 레더 블루종이에요. 마찬가지로 램스킨입니다. 인사일런스 미나브 제품이 얇고 가벼웠다면 이 제품은 그래도 조금의 두께감이 있는 편이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유연하고 부드러운 램스킨을 사용해줬는데요. 이 제품 광택감이 덜하니까 이 광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받으셨을 때는 살짝의 광택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컬러 블랙 있어요. 거친 무드, 우아한 무드도 보여줬다면 큼직한 아웃포켓으로 좀 더 캐주얼한 무드, 편안한 레더 자켓이에요. 이 제품 또한 플랫 포켓이지만 사이드로도 양쪽 다 가능하니까 이거 진짜 없으면 진짜 승낼 뻔했어. 여밈 처리는 지퍼 처리되어 있어서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단이 뭔가 툭 떨어진다, 블루종 느낌이 살짝 들란다 아쉽다 했는데 안쪽으로 스트링 처리를 해주셔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좀 동그란 핏도 연출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센스쟁이. 이 제품은 오버사이즈로 나온 실루엣이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툭 걸치고 이너를 좀 더 두껍게 입으셔도 될 듯한 레더 자켓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브라운 블랙 룩에도 찰떡이었어요. 그리고 오버한 실루엣과 캐주얼한 무드 그리고 컬러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신 좀 밝은 계열의 바지들과 매칭해주셔도 굉장히 이쁠 아이템이기 때문에 꾸림진 이런 거랑 매칭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Suckers.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올봄 추천드릴 만한 가죽 자켓들을 보여드리고 몇 안 되지만 요즘 트렌드 반영을 조금 해서 여러분들 취향도 반영을 해서 준비한 코디도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블루종 느낌의 레더 자켓이나 아우터 자체를 유행이 탈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클래식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남자 패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유행 안 타실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가죽 전문 브랜드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느와르 라르메스 제품 두 제품으로 이벤트를 진행할까 하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봄 아우터 추천 코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